지 언 4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처절히 싸웠지만 그분은 여전히 영어의 몸이십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더욱 먼데요. 우리가 4년 동안 이렇게 싸울 수 있었던 것은 우리와 함께 울고 함께 울었던, 함께 분노하고 함께 싸울 수 있었던 그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를 당대표이기 이전에 동지로서 존경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동지님 한 분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당의 조원진 대표님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자유우파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공화당의 위대한 동지 여러분, 오늘은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이 1462일째 불법 인신 감금된 날입니다. 4년째 되는 날이 오늘입니다. 2016년 그 겨울부터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은 말씀 한마디 없이 옥중에서 투쟁하고 계신 거예요. 침묵 투쟁하는 것은 바로 국민들께서 이 뿌리의 세력, 좌파 독재 정권, 거짓 정권과 싸우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분은 힘든 것이 없겠습니까? 그렇게 고통스러워서 매주 2회씩 병원을 가셔야 되고 똑바로 누워있지를 못하는 상황인데도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만 생각하고 사면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의 신변에 대해서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혹자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강을 건너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만 끌어내리면 된다, 박근혜 탄핵은 이제 묻어버리자 이렇게 하는데 아직도 국민들께서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거짓 탄핵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제체제에 대한 탄핵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소위 말하는 친북주의자들, 종북주의자들, 주사파들, 자생적 사회주의자들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침탈하고 시장경제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를 바꿔버렸습니다. 지금도 탄핵에 앞장섰던 김무성이나 유승민 같은 이 배신자들이 정치하겠다고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박근혜 대통령만 탄핵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탄핵한 부역자고 반역자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들이 가야 될 길은 역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 그들 스스로 정계를 떠나고 대한민국에 더 이상 얼굴을 나타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좌파 독재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부패한 문재인 정권 같은 이러한 정권에 속박되고 있는 겁니다. 지식인들은 비겁했습니다. 정치인들은 굴종했습니다. 오로지 대한민국의 민초만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거짓이다, 자유민주주의 침탈하는 문재인 정권과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 지식인들이, 여러 정치인들이 역사적 의식을 가지고 체제의 위험성을 알고 그들과 싸움을 했습니까? 오로지 우리 공화당만이, 자유우파 국민만이 그들과 목숨 걸고 4년 동안 하루도 그러지 않고 투쟁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포장을 하고 그들이 아무리 국민을 속이고 그들이 아무리
전 세계를 속이더라도 문재인 정권은 좌파 독재 정권이고 사회주의 정권인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국민의 지지를 얻고 그들이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묻고 가자 하더라도 그들은 배신자고 역적이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망나니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께서 4년 되시는데 국민들께서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 있는가? 라는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 정도로 좌파 언론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두려운 겁니다. 보수 우파 언론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앞장섰던 원죄들이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반역사적, 반체제적, 반국민적 행동을 했는가를 아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가야 되듯이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국민과 함께 할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실이 이기는 나라인 겁니다. 불의가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정의가 지배하는 나라가 바로 위대한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는 청년의 미래입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들어서 청년들이 보고 배우는 것은 투기요, 거짓이요,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청년들을 장난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한민국이 아닌 겁니다. 이런 나라는 위대한 대한민국이 아닌 거예요. 대한민국은 진실과 정의와 자유와 공정이 살아있는 나라.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4년 전에 우리는 진실한 나라였고 정의로운 나라였고 공정한 나라였고 미래의 희망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4년 지난 지금 우리는 그야말로 전 세계에서 전 세계 국가들이 대한민국이 언제 망하는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돈이라 하는 돈은 저거 멋대로 다 씁니다. 국가 정책도 연속성이 없이 몇십 조 그냥 정책을 바꿔버려요. 부산시장하고 서울시장 선거 끝나면 나라 다 거덜내도 되는 겁니까? 도대체 그들이 가고자 하는 길이 뭐냐 말이에요. 만약에 집회가 자유롭게 허용이 된다면 우리 공화당은 수십만 명이 모일 겁니다. 우리 공화당을 그렇게 죽이고 그렇게 막아도 언론에서 그렇게 덮어도 우리 공화당은 매주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 석방 서명이 15,000명이 되고 한 주도 그러지 않고 3,000명의 당원과 500명의 책임당원이 모이는 정당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정당, 한 번도 이루지 못했던 국민에 의한 민초의 정당이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 공화당의 개혁 노선은 바로 분명합니다. 다시는 대한민국 당의 헌법적 가치인 정체성을 흔드는 정치인들은 절대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공화당이 바르는 정치 혁명의 길입니다. 정당 혁명은 인물만 바라보고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해 되는 정당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하는 정당, 국민의 고통과 아픔과 국민의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는 정당, 그러한 민초들에 의해서 우리를 이루어지는 그러한 정당 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LH 땅 투기를 보듯이 이제 먹고 살만한 사람들 말년 수식하듯이 정치하지 말하는 겁니다. 부정부패하는 자들은 정치의 길을 오지 말하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이 가는 길은 이러한 정치인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깨끗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용기 있는 그러한 정치인들을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무리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을 믿어주는 분이 계시고 지지하는 분이 계시면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에 여러분 동조하시죠? 박근혜 대통령은 반드시 우리의 품으로 오십니다. 국민과 함께 하실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친중 친북 정권의 끝이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반체제적, 반국민적, 반역사적 행위를 하더라도 그들의 끝이 멀지 않았다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목숨 걸고 투쟁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들, 딸과 우리의 손자, 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함께 용기를 가지고 투쟁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공화당은 태극기가 사라졌을 때 태극기를 들었습니다. 정치인들이 비굴하게 등 돌릴 때 우리 공화당은 당당하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싸웠어요. 지식인들이 알량한 지식을 믿고 대한민국을 배신할 때 우리 공화당은 민초들이 모여서 하루도 빠짐없이 4년 이상을 투쟁을 하고 싸운 겁니다.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용기를 가지셔야 합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끝이 점결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 공화당과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공화당이 앞장서서 올바른 대한민국, 진실과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 평등과 공정과 자유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5년차에 들어갑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악랄한 정치 보복이 언제까지 가는지 우리는 두 눈을 부릅뜨고 똑바로 지켜봐야 합니다. 자유우파 국민들의 정의의 칼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가슴에 박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두려움 없이 전진하고 또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에게 경제력 공동체 제3자 뇌물죄 묵시적 청탁이라는 뜻도 보던 못하던 법을 갖다 붙인 사람이 지금 보수의 대통령 후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그냥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만든 부역자에 불과한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은 문재인 정권의 권력 게이트를 파헤치고 수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권과 같이 문재인 정권도 다시는 태어나지 못하도록 폐족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윤석열의 임무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역사적 임무를 내팽겨치고 후배들한테 모든 짐을 던지고 삼성 이재용이가 감옥도 가니까 삼성 수사 있는 팀들한테 박수치고 잘했다고 하는 자가 어떻게 보수 우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보수 우파의 지도자는 시작과 과정과 그 목적이 정의로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떨 때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한테 줄 서고 어떨 때는 자유우파 국민들한테 고개 내밀고 그러면은 김정은 정권이 만약에 핵을 들고 내려오면은 또다시 공산주의자들 이 공산주의자들한테 또 불붙을 거 아닙니까? 가야 될 길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공화당은 절대로 그런 길을 갈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행했던 수많은 악행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죄 없는 대통령을 이러한 명목을 가지고
아무런 죄가 없는 대통령을 감옥에 쳐넣은 자가, 그거를 주도한 자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은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그들과 야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들과 야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공화당도 그냥 그런 정당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 정당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이 가고자 하는 진실과 정의의 나라, 자유와 평등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길을 가야 합니다. 힘들더라도 우리의 길을 갑시다. 그렇지만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큰 대의의 마음을 말씀을 주시면은 그때는 우리 공화당도 심사숙고하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진실을 밝히지 않고 그 어떤 탄핵의 부역자들한테 우리 공화당 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행진을 시작하고 지도부 행진을 합니다. 또다시 여기 돌아와서 이후 집회를 갈 생각입니다. 오늘 날이 너무 좋습니다. 봄은 왔대, 진정한 대한민국의 봄은 오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하는 진정한 대한민국의 봄이 올 거라는 것도 여러분께서 확신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